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이 그늘막이 딱 오는 순간 요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요나가 그 뜨거운 속에서 하나님이 방넝쿨을 탁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 얼마나 그게 좋았을까. 이 기온차가 상당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님. 네, 본인의 그늘막을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실 때 거기 계셨던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아무도 우리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 눈으로 그래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믿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증거를 대봐.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예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뭘로 지으셨죠? 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이미 기존에 있던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온 세계를, 유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는 그 창조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제 말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네. 말이 보이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건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대단하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보이는 이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계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고 또 지금도 이 세계가 그렇게 운영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왜 만드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아서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아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꼭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종류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와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았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우, 야, 권사님. 그 티켓 하나 따로 드리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고 야, 참 좋다, 아름답다, 그러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면 바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운 교훈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러 가는 것은 전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부모들은 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면 좋은 경험이 되겠지 하고 애쓰고 힘써서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Boring. 심심하고 지겹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그 아름다운 자연 주변에 있는 맥도날드나 싸구려 장난감 가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래도 인생을 뭔가 조금 알고 자기 성찰을 조금 할 만한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아름다운 자연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자연 뒤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비로소 이 자연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즐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 운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즐겁게 그리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계가 참으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